오늘은 미국 상층 계급의 수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상층 계급의 수입이라. 미국에서 미국 인구의 상층 20%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인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층 1%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인구의 상층 1%에 속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재벌급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재산은 어마어마한 재산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러한 재산은 어떤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운이 좋다고 해도 한꺼번에 이 상류계급에 올라갈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적수성가해서 이루는 재산은 몇 대가 3대, 4대가 지나야 이 상류계급의 재산만큼 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한꺼번에 굉장한 재산을 모은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은 더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외를 제외한 다음에는 이 상류 계급 미국 인구의 상층 1%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유산으로서 된 사람들입니다. 그 1% 중에서도 그 중의 10%, 그러니까 0.1%에 속하는 사람은 이거는 굉장한 자산가입니다. 이 자산가들의 재산은 그다음 그 외의 0.9%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0.1%나 0.9% 합해서 미국 인구의 상층 1%의 사람들은 이거는 자기가 특별한 과오를 범하지 않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몰락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이것은 아주 든든한 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자자손손이 이러한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상층 20%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상층 20% 중에서 이 1%를 제하고 나면 19%가 남습니다. 이 19%는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속하기는 하지만은 이 정도의 재산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에서 의사나 변호사나 또는 성공한 사업가들의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민들도 열심히만 하면은 당대에는 이루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 자손대에서는 아이들을 의과대학에 보내든지 법률학교에 보내든지 로스쿨에 보내든지 해서 의사나 변호사를 만들면 이 정도의 재산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비즈니스 계통 공부를 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조금 힘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사업을 하려면은 거기에 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자본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그렇게 성공하기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쪽 공부를 해서라도 어떻게 아주 유능한 사람은 큰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서 아주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교인의 아들이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그 왈턴 스쿨에서 MBA를 했는데 이 학생은 아주 능력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미국의 유수한 기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일을 잘해서 굉장한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고 할것 같으면은 개인 비행기를 가지는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한에서는 19%에 들어가기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19%에 속하는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상류 계급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상류 계급은 아닙니다. 미국식으로 말하자면은 중상 계급입니다. 중류에서 상층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상 계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아빠 미들 클래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미들 클래스는 이 사람들은 좋은 동네에서 삽니다. 좋은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이웃과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삽니다. 이거를 미국에서는 휴먼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우호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위급할 때 또는 평상시에라도 그러한 사람들과 서로 상호협조를 해서 이득을 많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휴먼 캐피탈, 인간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인간 자본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개혁을 많이 하는데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이 개혁을 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개혁을 이거를 가지고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적인 자본이라 개혁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아주 철저하게 신용을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용을 할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자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돈을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지 친구 간에는 돈 거래를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고 할것 같으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친구 간의 우호 관계가 돈독하지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미국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의 개인의 능력으로서 해결해 나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대가족 제도를 가지고
제도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에는 서로 신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오기 때문에 친구 간에 서로 신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셜 캐피탈 또는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는데, 이 미국에서 아빠 미들 클래스는 이제 좋은 동네에서 이웃과 좋은 우호 관계를 가짐으로써 휴먼 캐피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들이 대학을 다닐 때에도 어디에 가서 인턴십을 할 때 쉽게 인턴십 자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모든 것이 다 실력으로서 좌우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시험을 쳐서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 사는 사회라 시험을 치지 않고 그냥 고용주의 자유재량으로 채용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여름 인턴을 하는 그런 것은 대부분 자유재량으로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턴 자리 쉽게 구해서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취직을 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할 때에도 이런 휴먼 캐피탈이 있으면은 취직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의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세금 법에 의해서 세금 혜택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비싼 좋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주택에 들어가는 그 몰개지 갚아나가는 그 돈의 그 이자는 세금에서 또 공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등교육을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아이들 교육비 같은 것도 이제 세금 공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빠 미들클래스의 사람들은 세금 혜택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은 전국적으로 이 아빠 미들클래스의 세금 혜택 받는 것이 $450 billion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50빌리온 US 달러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500억 불입니다. 기타의 사람들, 다른 80%의 사람들이 받는 세금 혜택은 이 아빠 미들 클래스가 받는 세금 혜택보다 그냥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 미들 클래스 사람들의 자녀들은 50% 정도는 자기 아버지가 받았는 교육만큼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다른 50%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냥 대학 학부 정도 졸업하고 취직해서 살지만은 그 다음 한 반 되는 사람들은 메디컬 스쿨이나 로스쿨에 가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고, 또는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가서 MBA를 해서 큰 회사에 취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아빠 미들 클래스의 자녀 중에 한 40% 정도는 그대로 아빠 미들 클래스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0%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못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빠 미들 클래스의 사람들은 자녀들도 열심히 근면하게 공부를 하고 일을 해야 이 클래스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 좀 나태해서 공부도 적게 하고 일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낙오가 되어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top 1%, 최고의 1%의 사람들은 아무리 게을러도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 미들 클래스에서 이 top 1 클래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것은 당시 1세대, 1세대에서는 어려운 일이고, 한 3대, 4대 내려가면서 자꾸 자본을 축적하면 최고 1%에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실력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기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경제가 침체해서 사실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침체해 있는데, 이렇게 경제가 침체함으로써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라고 하고, 그렇게 낙오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경제가 좋지가 않아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